자전거 타기 좋은 5월입니다. 싱그러운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멋진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자전거 라이딩 어떠신가요? 전신 운동뿐 아니라 마음까지 힐링할 수 있는 충주 자전거길 함께 달려보시죠. 즐거운 자전거 라이딩을 위해 우선 충주의 한 자전거 전문점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라이딩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곳에 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왔어요. 네네. 어떤 곳이에요? 저희는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판매 그리고 정비를 해서 소비자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여기 보니까 자전거가 진짜 많은데 사실 제가 라이딩 초보예요. 네네네. 저에게 맞는 자전거가 있을까요? 지금 자전거는 종류별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전거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어디에서 타느냐, 어떤 용도로 타느냐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는 타이어가 두꺼운 MTB 자전거 네. 형태들이 있고요. 비포장 도로나 이제 도로 지형이 좋지 않은 곳에서 많이들 탈 수 있는 자전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은 네. 이제 사이클, 로드 자전거라고 많이들 그러고요. 예. 타이어가 MTB보다는 많이 좀 얇고 그다음에 포지션이 낮고 아까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장치는 빠지기 때문에 속도를 좀 잘 낼 수 있는 스포츠카 같은 자전거라고 보시면 돼요. MTB와 사이클의 중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전거라는 것이 있어요. 사이클보다는 타이어 폭이 좀 두껍고요. 네. 그다음에 MTB보다는 폭이 얇고 포지션이 편하기 때문에 일반인분들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타시는 자전거예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저에게 맞는 자전거는 하이브리드! 초보자인 저에게 맞는 자전거를 골랐습니다. 본격적인 라이딩에 앞서 타이어 상태를 점검하고 보호장구도 잊지 말아야겠죠. 기어 작동 등 자전거를 타기 위한 기본적인 수칙도 하나하나 알아둡니다. 천천히. 자전거를 타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전. 을 위해서 헬멧, 장갑 등 보호장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제 더운 여름 날씨 같은 경우에는 탈수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수분 섭취 꼭 하시면서 라이딩을 하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 이제 본격적으로 라이딩 시작합니다. 자전거 라이딩을 위해 맨 처음 찾은 곳은 달청강 옛길. 달청강을 따라 싱그러운 바람이 부는 이곳에 저와 함께 라이딩을 할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과연 누굴까요? 사실 라이딩은 함께 타야 제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함께 라이딩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랜드슬럼 메달을 완성하고 예. 작년에 7,200km를 자전거를 탄 사람이에요. 7,200km를요? 자전거 하면 나야나 정대훈 씨와 그의 두 손자들입니다. 정대훈 씨와 그의 손자 정준호 이지호 군은 지난해 인천에서부터 충주를 거쳐 부산까지 일주일 동안 630km의 구간을 자전거로 국토 종주했다고 합니다. 지금 몇 학년인데요? 저 지금 6학년이요. 6학년? 네, 올해 6학년. 아, 뭐 쌍둥이에요, 6학년? 아니, 그건 아니고. 예. 그냥 뭐 사촌관계. 아, 사촌관계. 야, 뭐 할아버지와 손자들이 이렇게 또 함께 자전거를 타면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이렇게 충주 지역이 자전거를 타기 괜찮은 도로인가요? 어떤가요? 참 좋죠. 공기 좋고 산 또 경치도 좋고 예. 물도 깨끗하고. 우리 할아버지와 손자들과 함께 라이딩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충주 라이딩 첫 번째 구간은 달청강 옛길에서부터 수주팔봉까지 구간 약 7km 정도의 자전거길입니다. 국토종주를 한 베테랑 라이더와 함께하니 정말 든든합니다. 충주 달청강을 옆에 끼고 자전거로 달리는 맛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마치 소풍 가는 듯한 설레는 마음으로 5월의 자전거길을 달려갑니다. 가볍게 페달을 밟으니 온몸에 전해지는 속도감은 마음을 짜릿하게 하고요. 실록의 자연 속을 자전거로 누비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스르르 녹아버립니다. 와, 도착! 야, 그래도 제가 따라오니까 되네요. 아니, 오다 보니까 진짜 길도 예쁘고 무엇보다도 이 호수가 쫙 펼쳐져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좋지. 새소리도 들려서 좋고. 좋지. 이 길이 구체적으로 또 어떤 길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국토 종주 예.
이 충주 구간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서 충주 시내에서 한 15km 정도 여기 나오면은 산 봐요. 얼마나 아름다워. 물 얼마나 깨끗해. 그렇습니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가운데 이곳 충주 구간은 수주팔봉을 비롯해 곳곳에 펼쳐진 자연 풍경 때문에 길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구간이랍니다. 타면은 이렇게 오르막길도 있고 그런데 그 힘든 구간을 직접 이렇게 오르다 보면 내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나 하면서 이렇게 성취감도 느끼게 되고 자전거 타면 다리가 좀 아프긴 해도 이렇게 멋있는 경관을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있다는 걸 고스란히 체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자전거 라이딩. 때문에 수많은 라이더들이 이곳 충주 자전거길을 지난답니다. 이상 충주 자전거길 달천강에서 수주팔봉까지의 구간이었습니다. 와, 여러분 제가 이 코스 성공을 한번 하니까 이 라이딩에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른 분들과 함께 타보려고 이곳에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니 여기는 어떤 분들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중원 원정대 라이더들입니다. 아 진짜요? 예. 아, 그럼 동호회 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와, 그러면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타세요? 우리 중원 원정대는 일주일에 토요일 한 번 정기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몇 킬로 정도 가나요? 아, 우리가 산악을 타면 한 3, 40km, 그리고 아. 도로를 타면 한 7, 80km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중원 원정대와 함께하는 두 번째 코스, 탕금호 순환 자전거길입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속도 좀 냅니다. 와. 이곳은 탕금호 주변 남한강을 따라 조성된 자전거 전용 도로인데요. 풀내음과 흙내음, 그리고 강바람을 느끼며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자전거길입니다. 제가 사실 이 충주 이 자전거 도로를 네. 한 번도 자전거로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네. 뷰라고 하죠, 뷰. 예. 야, 이 뷰가 진짜 멋지고 예,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오시죠? 예, 애지에서 특히 저 서울 분들이 여기 와서 보고서 자전거 도로가 좋다고 예. 아주 대단히 열광을 합니다. 와. 자동차 안에 있을 때는 정말 느끼지 못한 기분이었습니다. 페달을 밟으면 나아가는 자전거. 자연의 일부가 된 듯 기분 좋게 라이딩을 합니다. 탕금호 자전거길 곳곳에는 이런 멋진 구간도 있습니다. 라이딩이 이렇게 근사한 스포츠였네요. 아니, 저희가 지금 가는 코스가 어떤 점이 좋은 거예요? 일단 강을 끼고 가기 때문에 네. 경치가 멋있어요. 그리고 이 강바람이 시원해가지고 예. 나오면은 일단 마음이 상쾌해져가지고 힐링이 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잠깐 탔을 뿐인데도 스트레스는 온데간데 없이 상쾌함이 온몸을 감쌉니다. 잔잔하게 부는 강바람과 더불어 자전거의 속도가 주는 짜릿함도 마음을 싱그럽게 합니다. 그림처럼 펼쳐진 남한강 자연의 풍경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합니다. 중원 원정대와 함께하니까요. 저 또한 라이딩에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충주 자전거길로 오세요! 5월 자전거 타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자전거길 위에서 열심히 페달을 밟다 보면 운동과 다이어트뿐 아니라 마음까지 편안해지고 행복해진답니다. 여러분도 자전거 라이딩 도전해보세요.